무려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누구도 검찰 조직의 위계를 돌파하지 못했고 법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는 이른바 정대택 사건에서 엄마 최은순과 모유의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결정적 위증을 한 법무사 백운복 씨에게 자기 명의의 송파구 소재 34평형 아파트와 현금 6천만 원을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1억 원의 수표를 직접 전달하려고 수차 시도했다. 김건희는 처음 정택대 씨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는 법무부 공무관 출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양재택이라는 유부남 검사와 송파구 소재 아파트와 법원 앞 주상복합아파트 3층 60평형 아파트로 옮겨가며 동거하였고 그 후 현 검찰총장 윤석열과 같은 아파트 17층 100평형 아파트로 옮겨가며 동거를 했다가 차후 결혼한다. 여하간 이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대택 씨는 IMF 사태로 파산한 금융기관이 송파구 소재 스포츠센터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부 채권을 사들여 배당받는 사업 계획에 최은순이 동참해 초기 투자금 10억 원을 냈고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했었다 한다.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약정서도 체결했다. 약정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사 백윤복 씨는 정대택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지만 최은순의 뇌물에 눈이 멀어 모함한 것으로 후일 양심선언으로 번복한 인물이기도 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스포츠센터 건물이 바로 경락되어 5개월 만에 무려 53억 1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정택택 씨는 이 가운데 26억 5,500만 원을 나눠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 씨는 돈은 돈대로 최 씨의 전액 편취당하고 강요죄와 무고죄로 2년간 옥살이를 하며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참혹한 시련을 겪었다. 최은수는 근저당권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약정금을 삭감하려 하자 정대택은 2003년 11월 21일 자신이 받을 26억 원에 대해 가압류 승소하고 약정금 청구의 소를 걸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24일 최은수는 정대택 씨를 강요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은수는 정대택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약정서는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약정서 체결을 원하지 않았지만 정대택이 미리 작성하여 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여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준 강요로 작성된 약정서라는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2005년 9월 22일 정대택 씨의 무고죄 등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 백윤복 씨가 과거의 진술을 뒤집었다. 법무사 백 씨가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정택택 씨와 최은순이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고 약정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최은순이 정택택을 고소하며 제출한 약정서는 인형을 지운 위조된 약정서라고 밝혔다. 법무사 백윤복 씨는 윤 총장 장모 최은순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사주를 받아 정택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거짓 진술과 증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백윤복 씨는 최은순의 일이 잘 끝날 경우 원래 정대택 씨의 목이었던 26억 가운데 13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법무사 백윤복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사 백윤복 씨는 최은순의 금품에 현혹되어 중학교 동창인 정대택 씨를 모함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변복했다. 그러자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검찰이 백윤복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격 구속한 것이다. 검찰이 들이댄 논리는 철저히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측 입장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백윤복 씨가 최은순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 대가로 현금 2억 원과 아파트를 받았고 전직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백윤복 씨는 진술을 번복한 지 8일 만에 구속됐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아 2년 옥살이를 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백윤복 씨는 2008년 8월 12일 자신이 정택대 사건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며 송파 경찰서에 자수했고 정택대 씨는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장모 최은순과 부인 김건희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 모두를 불기소 처리하고 오히려 정택대 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며 다섯 차례나 그를 무고 혐의로 기소해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실형을 살게 했다. 그리고 법무사 백윤복 씨는 2012년 사망했다. 한 시민이 힘 있는 검사들이 연관된 사건에서 말도 못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17년 동안 이 일을 바로잡지 못했다. 당시 검찰은 양재택, 윤석열이라는 막강한 자신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17년 만에야 비로소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최근 정대택 씨 사건 관련하여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최근 재배당되어 형사 6부 박순배 부장검사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정택대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떠할까? 제대로 검찰이 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택대 씨와 열린공감TV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체된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 정택태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과 그녀의 딸 김건희를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들이 또한 이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 해당 사건들을 고발하고 이번 9월 25일 전까지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거나 혹은 할 의지가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는 그 25일 날 제가 그 소환해서 고소고발인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총장 되기 전에, 김건희와 동거 생활하면서, 제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첨부해서 제기한 소송, 고소 사건 같은 것을, 윤석열이 변호사를 알선해 주었다는 등 그런 내용으로 윤석열도 직권남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리행사 방해죠. 네네. 뭐 직무유기, 그리고 저보고 뭐 정신병자라고 했으니까 그런 명예훼손. 또 그리고 윤석열이 결혼한 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 약 한 3년간 동거생활한 거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액수는 추정할 수 없지만 뇌물죄에 해당한다, 독직 공무원 독직 혐의에 뇌물죄에 해당한다 하고 고소를 했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을 다 진술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사건 수사가 현재 25일 전까지는 특별히 없었단 말씀이시네요. 그러죠. 저 여리저리 좀 뭐 신문에 다 났었죠. 뭐 언론에 보도됐지만 2월 12일 날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러니까 2월 14일 날 바로 배당됐다고 하더라고요. 형사 일부로. 네. 그래서 바로 전해하고 다르게 정광사처럼 움직이는가 보다 하고 뭐 희망을 걸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더니 뭐 의정부로 또 보내는 거고 의정부로 보낸다고 해서 또 좀 불안했죠. 네. 그렇지만 의정부보다 더 상급 기관인 중앙에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낸다 해서 이것도 말아먹나 했는데.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 3월 27일 날인가, 뭐, 윤석열 장모랑 소환해가지고 350억 장부 증명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거기서 수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수사를 하고 다시 또 서울중앙으로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거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특별히 조사를 한 게 없는 거네요.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정대택 선생님을 징역을 사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보통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2년 살았다입니다. 아, 그건 좀 왜곡됐어요. 네네. 제가 징역사는 전과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은요. 네. 제가 처음에 2006년 3월 30일 날 법정 구속돼가지고 2년 살았어요. 네네. 그것은 강요, 무고 세 건이 병합돼가지고 2년 살았습니다. 네네. 그 징역을 살고 2008년 1월 30일 날 출소해가지고 그 법무사 백윤복이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고 정대택을 모함해서 누명을 씌웠다고 그런 위증을 했다고 자수를 했어요. 그 자수서를 첨부해가지고 이제 제가 고소를 했더니 전부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해요. 네.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 진정서를 냈고 하다가 차장검사 변찬우라는 차장검사하고 직접 면담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차장검사가 제 얘기를 잠깐 듣더니 하는 말씀이
돈 받고 위증했다는데 왜 기소 안 했지? 그러면서 저보고 고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냐면 2010년 4월 10일 날 변찬우 차장검사하고 면담을 했고, 13일 날 이제 최은순 대한남 김충식 법무사 고소를 해요. 제가 네. 다시 최종적으로 고소를 해서 4월 13일에 고소해가지고 바로 또 동부에서 불러가지고 고소인 진술을 하고, 한 3일 만에 윤석열 장모 모저 장모 그 내연남 둘다 대질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송파경찰서로 내려가고 도로 이제 진정을 했더니 동부로 와가지고, 그게 뭐라고 한줄 알아요? 정대태 하나 희생시키면은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요.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합의가 들어오고 한 얘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별건으로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동부지검에서 무고인지하고 조서를 꾸미고 나가서 합의하라 이런 얘기로 해서 합의를 내가 수용을 안 넣는다고 했더니 10월 8일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영장 기각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정대택이 사건은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은요, 나보고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영장 기각 사유에 그런 게 들어있냐.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제가 벌금 1,000만 원을 받는데요. 그게 기소가 돼가지고 구형 5년을 받아요. 그 사건이 네. 구형 5년. 구형 5년을 받는데, 윤석열 장모가 이제 제 유죄를 입증하려면은 그 윤석열 장모 증인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네. 증언으로 나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도 안 해요. 거부해요. 받는 게 거부. 증언도 거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검찰이 부른 증인이 선서라고 하면 선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으려고 한번 책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법대에 있는 판사도 선서하라고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검찰 측을 향해서, 아니,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법원은. 검찰서 해결했어야지.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법대에 앉은 판사가 검찰한테 팽창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날 재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가 또 증언을 해요. 법무사는 나와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이상으로 소상하게 이렇게 효유당하고 이렇게 뭐 위증을 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검사가 정대택은 사법부를 비난하고 증폭시켜서 개전의 정의 없고 합의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서 중형에 처해달라고 구형 5년을 합니다. 네. 제가 거기서 유죄가 인정되면은요, 노범 기간이거든요. 출소한 지 3년이 안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럼 최소한도 3년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재판장은 결론은 벌금 1,000만 원,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가지고 나와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그 재판장이 이제 김재호, 나경원 남편, 그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으니까 윤석열 장모의 내연남이 있죠. 충식이라고. 네. 김충식을 시켜서 저를 또 청부 고소를 해요. 2013년도에. 네. 새로 고소가 들어와요. 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쭉 제가, 2년 살고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은 데다 포함된 죄목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김충식이를 대리해서, 이제 한마디 더 하면은 김충식이가 거기다 써내요. 지가 총대를 메고 정대택을 고소했다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소가 돼요. 기소가 돼서 저는 국민 참여재판을 시켜달라.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 난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래갖고 재판부에다 국민 참여재판 신청을 했더니 해줄 듯말듯 재판을 4번을 거치면서 나중엔 판사가 저한테 사정을 해요. 내가 피고인에게 그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테니까 그냥 하자고. 아, 거기에 속은 거예요. 거기에 속아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재판을 한 3년 해요.
1심 재판을. 네.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그 보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알 텐데 저 JTBC에서 막 그 증인을 의유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뭐 그 최은순하고 윤석열 장모하고 그 동생이에요. 그 동생하고 둘이 통화하면서 그 아버지 내가 100만 원 줄게 뭐 어디 아팠다고 해라 치매 걸렸다고라 하면서 막 증인을 못 나오게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최은순의 작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최은순 작은 아버지의 친정. 네네. 나보고 정대택이 너 참 억울하다. 내가 아는 사실 다 가서 증언해 줄 테니까, 하면서 저한테 공증을 해줘요, 공증. 그 증언할 것을, 공증한 것을 그 증언을 못하게 결자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징역 1년을 받아요, 어쨌든. 그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수, 저기,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법정 구속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이해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했으면은, 2심을 아주 격렬하게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2심이 진행돼요. 2017년 1월 12일 날, 이제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3월이나 4월에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6월 달에 첫 기일을 잡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기일을 연장을 해요. 재판부 맘대로 전혀 저하고 상관없이 연장을 해요. 그러다가 그러던 중에 제가 윤석열이한테 2017년 중앙지검장을 오지 않아요. 2017년 5월인가 7월 네네. 5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7월인가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윤석열한테 편지를 보내요. 영전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내 사건들을 전부 나열해가지고 너 중앙지검장이 됐으니까 이 사건을 네가 결자해지하라 그랬는데 한 달 만에 2017년 10월 20일 날 제가 법정 구속됩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막 그냥 잡아넣어버렸어요 저를. 그래서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건 총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강요죄와 무고죄로 2년 사셨고, 나중에 네. 다시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또 사신 거네요. 네, 무고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그 17년 만에 아무튼 제대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예. 현재 몇 번째 담당 검사가 바뀐 건가요? 현 수사 검사가 전 수사 검사와 좀 수사 의지라든가, 태도는 좀 어떠했나요, 이번에? 저는, 그동안에, 내가 2년 징역 가고 1년 징역 가면서, 그 얘기는 해야겠네. 아주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네. 내 검사한테 처음에 강요죄 있잖아요. 네네. 과학적인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달라.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돌아오는 말은, 너 검사스럽다는 말 못 들어봤냐? 그 얘기 알아요? 검사스럽다는 말?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검사와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검사스럽다는 말 못 들어봤냐? 당신 그러면 여죄를 수사하겠다. 수갑을 채우겠다. 뭐, 8세 관계를 수사하겠다. 겁박을 하면서 저를 기소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제가 4번 무고로 기소된 그 약정서 있잖아요. 네네. 그 도장이 보이냐 안 보이냐 하면서 싸운 얘기라든가. 뭐 또 저기 나중에요. 그 1년 내 진압 간 거 있잖아요. 2017년도. 네. 네. 그 2013년도 12월 30일인가 기소를 합니다. 수사검사가 저를 나오라 해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사주고 내가 막고소를 했는데 그건 하나도 들춰보지도 않고 그걸 그냥 절 엮어놨는데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요번에 25일날 제 그 주임 검사님은 젠틀하고 그 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인지 그동안에 그 저는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속 진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록이 다 거기 쌓여 있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17년간 이렇게 그 검찰 비난하면서 이렇게 와도 그 고마우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정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보통 고발인 조사를 하면 검사실 수사관들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직접 그 검사가 조사를 했다는 건데. 예, 저 주임검사하고 직접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그분의 그 수사 태도나 의지가 그전 검사들하고는 많이 확연하게 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 앞전에 검사님들과 비교한다면은 내가 아주 젠틀하시고 수사 의지가 강하시고, 실체적 진실에 많이 접근해 계시다는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거 중에도 정택대 씨 사건을 법적 조언을 해주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던 게 있다거나, 혹은 공직자 위반 행위로 윤 총장을 감찰 및 조사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그 검사를 수사하면, 이번에 그 25일 날그 조사를 받으시면서, 이번에 바뀐 검사는 그윤 총장도 감찰을 하거나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아, 그 부분은요, 저는 제가 고소 사실만, 고발 사실만 진술했어요. 그 이상은 얘기할 수 없고요.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제가 윤석열을 고소,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은, 100% 부인할 수 없는, 김건희의 뜻배다. 이런 건 확신하는 거죠. 원래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난 게, 어떤, 사랑이 있어서 애정으로 만난 게 아니고, 나한테 쫓기는 피의자 신분으로 실세 윤석열이 찾아가서 만난 것이니까,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내가 그동안에, 이번 전에도 여러 번, 여러 번도 아니지만, 여러 번 했죠. 청와대도 진정하고, 지금 검사 징계위원회도 진정하고, 법무검사 감찰도 진정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윤 총장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후에 그곳에 세운 아크로비스트라라는 그 복합수상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전세 설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아, 그 무려, 부분은,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네, 의아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원래 그 아파트를, 네. 윤석열 지금 현재 처해 전 동거남, 네. 양재태가 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특별분양 받으셨다고, 최은순이가 저한테 자랑하고 오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7억에 설정을 해요, 전세권 설정.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집에 호가가 약 10억 전후했는데, 그 앞에 6억이 설정돼 있어요, 은행권에, 제1금융권에. 네. 근데 그 뒤에다 삼성전자가 왜 전세권을 설정했는가.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본 적에 시기적으로, 3층에다가, 삼성전자에서 전세권 설정한 돈, 그건 현금 아니 7억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1억 5천을 보태가지고, 100평짜리 아파트로 간 거예요. 100평짜리 아파트 전세였던 거예요, 그건. 100평짜리 아파트는 네. 8억 5천에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전세권.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3층을 해줬는데, 3층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하고 7억을 주었어요. 네, 그걸 빼가지고 자기 돈좀 합쳐가지고 17천으로 옮긴 거네요. 100평짜리로 간 그러니까 거죠. 17천으로 옮긴 거네요. 그죠? 예. 자, 이제 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처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 교체된 수사팀은 어떻게 김건희 씨를 기소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받을지, 할수 있다. 그것은, 김건희는 내가 진술한 것만 가져도 오늘 밤이라도 기소하면 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 서울 강남 역삼동에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그 지하에 그 라마다 르네상스 나이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 이제 그 홀만 하더라도 약 2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홀이 있었고, 홀 좌우 양측으로 해서 약한 20여 개 정도 되는 한 5~6평 정도 크게 룸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는 당시 연예계, 체육계 혹은 정치, 법조인들 뭐 엄청난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런 호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근무했던 종업원들 중에 일부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기를 당시 그 라마다르 레상스 호텔 사주인 조나봉 회장의 눈에 띄어서 개인 수발비서로 이렇게 발탁을 됐던 영문명을 쓰고 있는 무슨 무슨 김, 예를 들어 린다 김처럼 그런 여성이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갑자기 그 라마다르 레상스에서 전시장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네. 또 전시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혹시 관련된 네. 얘기 혹시 뭐 듣거나 그냥 풍문을 들어보신 얘기가 있으십니까? 아, 풍문, 그 풍문이 아니고. 아, 사실이에요. 그 풍문이 아니고,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 김건희와 양재택에는 조남욱이 등장합니다. 조남욱, 아, 라마다. 그건 확실하게 라마다, 사실인 거죠, 그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사주. 네. 조남욱을 빼고는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느 스님을 소개로 윤석열을 만났다는 뭐 기사가 다 있는데 네네. 내가 그 조남욱이 언제 중국으로 됐냐고 내가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김건희가 어쨌든 어떤 사유로인지 조남욱의 눈에 들어서 조남욱 그 라마다 데상스 그 건물을 이용해서 전시도 하고 네. 그 로비에 누가 그린 그림인지 모르지만은 김명신이 그 당시 김명신이에요. 김명 네. 예, 이쪽 통파에서 소문만 얘기합니다. 예? 네네. 김명신이 사진 그림을 저 그 부착했었고 그 또 이 안에 그 김명신의 그 친정 쪽 뭐 행사가 있으면은 뭐 심지어는 그 김명신이 오빠의 무슨 가족 잔치 같은 것도 네. 그 거기를 이용한 사진이 누가 저한테 제보해 준 것도 있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그 영문 영업 이름은. 네. 제가 알기로는, 린다 김, 이제 우리나라 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 근데 얘는 김을 전혀도 안 넣고, 한글 하나도 안 넣고, 줄리라는 이름을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줄리. 네. 저희도 네. 이제 줄리라고 확인을 해서. 네. 뭐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 줄리라는 이름 네네. 들어보셨대? 예, 저희도 이제 어저께 그걸 확인을 했어요. 줄리라고. 아, 네네. 야. 그러면 맞는 거네요. 크로스 체크 네, 차원에서. 네네. 네, 줄리요. 아주 줄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었던 어떤 의심이, 의혹이 있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김명진 이름은. 네네. 줄리, 김명진, 김건희. 그러네요.